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03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2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기억.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한다. 확인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건데요? 취득 의뢰인에게. 맞는 거죠? 취득 의뢰인에게. 그리고 권리관계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게 근거자료가 되는 거고. 기억 맞고. 니은. 개공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면 개공은 중개사 상물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의무가 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아니, 그거 아니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불응 시에 설명하고 기재를 해놓는 거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요구 불응하면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 안 줬다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고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설명만 하면 된다. X. 직접 조사해야 한다. X. 니은 틀렸고. 디귿. 법인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 빈 날이 해야 한다. 분사무소인데 대표자가 틀린 거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빈 날인 주된 사무소에서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분사무소인데 대표자가 서명 빈 날인 틀린 거고 분사무소에서 대표자랑 책임자가 함께 서명인 날인 그것도 틀린 거예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따로따로. 디귿도 틀렸고. 리을. 유치권은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설명해야죠. 유치권도 권리관계 포함돼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중개하는데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 중이래. 그럼 유치권 설명해줘야죠. 어떻게 설명을 안 해줘? 유치권 확인 설명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죠. 리을도 틀린 거고.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로 등기 권리증도 명시되어 있다. 맞아요.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게 명시되어 있어요. 등기 권리증도 근거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어.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고, 미음은 맞는 거. 주의사항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게 아니라. 확인 설명사항,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말로 설명하는 거, 또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적는 거, 확인 설명사항, 말로 설명하는 거, 권리관계에 실제 권리관계가 포함돼요.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실제 권리관계잖아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런데 권리관계에 해당돼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에 실제 권리관계가 포함되니까 유치권 실제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 포함되니까 설명해야 되는 거다.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할 때는. 근데 이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적을 때 권리관계랑 실제 권리관계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유치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실제 권리관계.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는, 적을 때는 유치권을 권리관계 적으면 안 돼요. 실제 권리관계 기재해야지.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할 때는 이거를 구분을 안 하니까 유치권이 권리관계에 해당돼서 설명하는 거고. 근데 확인 설명서 기재, 적을 때는, 확인 설명서에 적을 때는 유치권을 권리관계 적는 게 아니다. 유치권 실제 권리관계에 따로 적어야 되는 거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서는 권리관계랑 실제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있다. 와, 이건 어렵다.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건지, 확인 설명서 기재, 적는 건지.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